수영복의 역사는 기원전 350년경 그리스에서 여성들이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했었다는 최초의 기록이 있는데요. 당시 수영복은 여성들의 외출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패션이었습니다. 이후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수영복은 섬유의 발전과 함께 그 모양 또한 다양한 변화를 해왔습니다. 1999년에 무조건 작은 것이 최고로 여겨졌던 기존 수영복의 고정관념을 깬 전신 수영복이 등장했습니다. 특히 스판덱스로 만들어진 전신 수영복은 부력이 증가되고 방수성이 우수하며 신축성이 좋아 수천분의 1초의 기록 단축도 중요시되는 수영 선수들에게 각광을 받았습니다. 실제로 이 스판덱스 재질의 전신 수영복은 수영 선수들의 기록 향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. 또 전신 수영복에는 물속 저항을 줄여주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. 상어 비늘을 확대해본 결과 작은 갈비뼈 모양의 홈이 파여 있다는 데에서 유래한 리블렛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. 수영할 때 수영복 표면 주변에 물의 흐름을 변화시켜 저항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추진력이라 하더라도 표면 저항을 줄일 수 있어 기록 단축에 유리한 것입니다. 물과의 마찰력을 줄여주고 부력을 높여주는 최첨단 전신 수영복. 전신 수영복은 기술 도핑이라는 논란으로 현재는 착용이 금지됐습니다. 하지만 수영복에 이용된 첨단 소재는 자동차, 비행기, 잠수함 등 운송수단의 저항을 줄여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.